접합을 할 수 있는 거라. 고기를 좀 볼까요? 맛있겠다. 먹어야 돼. 먹는 거 빼놓을 수 없죠. 고단백이지, 고단백. 그릇을 정해야 될 텐데 그릇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릇을 정하면 먹는 양이 정해져요. 오. 양심적으로 하자. 양심적으로. 소뚜껑만 한데? 이 정도? 덮밥 그릇이 저만해야지. 난 근데 자꾸 그릇이 커져요. 저는 식단 다이어트는 못하겠어요. 먹을 땐 좀 먹고? 그냥 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는 싫어요. 그렇죠? 그냥 운동 많이 하고 술 안 먹고. 자, 일단 구울 캐비지를. 근데 저렇게 혼자서 딱 먹을 때 먹을 때가 제일 슬퍼요. 여섯 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라고 하시겠지만 아까 낮에 삼겹살을 좀 구워 먹었어요. 근데 결국엔 형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뭐 삼시세끼 다 고기 드시네요 그냥. 그리고 단백질에서 괜찮아. 괜찮진 않은데. 괜찮진 않은데. 아 근데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이야. 네, 맞아요. 중요한 일이야. 자기 몸을 챙겨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름이 고소하게 됐는데 아까워 갖고 여기다가 채소를 볶아볼 생각입니다. 와. 뚜껑 덮어놨어요. 아시죠? 괜찮아. 저거 맛있지. 맛있겠다. 양배추를. 양배추가 숨이 죽을 정도만. 여기다 아까 만든 소스를 조금만 졸여주세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 아이고 고기 예쁜 것 봐. 좋다. 맛있겠다. 자, 한쪽만 과감하게 채워주고 그다음부터는 그거 어떻게 해? 해보고 싶어. 전문가야. 그냥 불이 세면 기름타고 타요. 기름타고. 너무 이거 아깝잖아요. 안무 연습보다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 확실히. 이거 너무 잘해.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차곡차곡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야, 약간 사기다. 이거 되게 간단한데 참 맛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에 좋은 고기 생기시면. 계란을 놔주시고 짠! 이렇게 해서 미친 비싼 스테이크 덮밥이 완성했습니다. 아우야 맛있겠다. 진짜 기가 막히다. 자, 탄산수로 건배를 하고. 뭐야? 자기 컵이야. 잘 먹겠습니다. 우연찮게 찬장이 제일 앞에 있었어요. 계란을 터뜨려서 고기랑 이렇게. 아우 또 배고파, 또 배고파. 진짜 행복한 저 미소. 아, 저때 진짜 행복하거든. 보는 것도 맛있다. 아우 씨. 지경이 형 너무 맛있게 먹어 일단. 그러게. 이거 나왔다 계속 끌어가지 또. 아 이거 맥주 없이 먹는다고? 그리고 혼자 설거지 하게 되면 다 먹는 버릇이 생겨요. 앨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걸 왜? 앨범을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성시영 씨 앨범 대박나게 해주세요. 대박 기원. 나온다! 디데이다. 어머 구름이에요? 아 기대돼.
최악이에요, 최악. 나 너무 외로워했잖아, 최근에. 그래서 누가 찾아와줬어. 아무도 안 왔을 것 같아. 요산수치라고. 어? 아니, 어제 갑자기 막 못 걷겠는 거야.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운동을 되게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대요. 갈게. 대충 찍다 가. 뭐 똑같은 거 할 건데 뭐. 아니 자기 뮤비 날 저렇게 다운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왔어. 아니 저 핑크색 티셔츠는 준비했어? 그럼. 저거? 몇 벌이야? 와 진짜 많다는데. 이거 미소 천사 때 내가 이걸 입었다니까. 난 저게 이렇게 젖꼭지에 닿는 느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진짜 실크 아닌 거 있지? 가짜 실크. 나 어제 잘 때 팩했어. 진짜 오랜만에. 아 너무 한심하더라고 그걸 붙이고 있는 내가 언제. 메이크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뭘 붙이더라고요. 원래 안 하시던 건데. 메이크업하는데 7분도 안 걸려요. 이러고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나오시면 네,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설명 천천히 드리고 할 거니까 네네. 급하게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예. 예. 황금비. 이렇게 하고 하면 훨씬 덜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건 할 만큼 했어요.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 영향인 것 같아. 난 움직일 거니까. 필모그래피에 재밌는 아이템이 하나 추가되는 거지. 저번에 못 찍었다고? 아유, 대단하시네. 블랙핑크, 아이유, 선미, 성시경. 춤 너무 잘 추시는 분들.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오, 와, 좋다. 뭐 입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복 같기도 하고. 한번 드리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날씨를 움직이는 그런 존재처럼 사람이 아닌데 인간은 그냥 아 날씨를 움직이는 그런 신적인 존재? 오. 날씨를 관장하는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인데 땅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내려온다는 내용입니다. 우와 야. 멋지다. 되게 진짜 특이한 컨셉이다. 돈을 많이 쓴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앨범이라는 거 확실히 부담스럽긴 해요, 이게 해보니까. 14번 활동할 수 있는 걸 한 번에 모아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기대도 좀 많이 되면서도 걱정도 되고. 연기하는 거예요? 아, 누워서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설명은 네, 네.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그래도 한 20년 했어요. 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액션. 자, 체크카드 내리고 가슴팍에 내려오세요. 살짝 왼쪽이나 좀 더 멀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이돌이야, 아이돌. 좋아요. 다시 내려갈게요, 카메라. 지금 시선 한번 화면 봐주세요. 어떻게? 뭘 어떻게? 근데 시경 씨 정말 쑥스러워요? 네. 진짜요? 네.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다. 팔 빼니까 진짜 멋있어. 야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크로마키로 해서 나중에 CG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모르겠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찍고 있는지. 약간 홀 영화 찍는 그런 느낌인가요? 어? 나온다. 장난 아닙니다. 따다! 신발도 핑크.
아우, 근데 와, 근데 어울려, 분홍색이. 되게 마카롱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성식이. 야, F 같잖아, F. 야, 이건 또 새로운 그림이다. 오, 오. 야. 되게 패셔너블한 조직 같기도 하고. 핑크파. 패셔너블한 조직. 지금 잠깐 서볼래요, 빨리? 네, 한번 서볼게요. 인트로 자리 한 번만 서주세요. 네네네.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댄서분들과 같이 찍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태어나서. 자, 가볍게 해볼게요, 가볍게. 자, 롤링. 네, 리액션. 어, 근데 저렇게 다 차려입고 하니 멋있어. 저런 표정 처음 봐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몰래 네 모습 미끌미끌하니까 거의 거의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 맞아. 걸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촬영 현장은 변수가 진짜 많죠. 맞아. 근데 사실 저런 거 다 괜찮은데. 다 할 수 있는데. 맞아 맞아. 이게 어디서 또 틀리면 또 계속 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또 생기고. 그렇네, 발이 자꾸 거슬리네. 다리가 마비가 왔었어. 어, 진짜 불편하고. 근데 진짜 딱 그 전날 안 좋았었거든. 아, 다리가 아팠어.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야. 그치.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뜻대로 안 되는 거. 현장 컨디션이 다르니까. 괜찮아, 괜찮아. 지금처럼 만은 맞아요. 안 틀렸다고 생각하면 응. 아무도 몰라요. 네네. 진짜. 틀려도 그냥 가요. 뻔뻔하게 해야 돼. 응, 틀려도 그냥 가요. 상관없어. 춤추는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저렇게까지 위로해주면서 찍은 거잖아, 아마. 힘내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 뮤직비디오 촬영인지 할 수 있다. 성시경 위로 대회인지 할 수 있어요, 웃기네. 난 춤을 못 추니까 뭘 하나 더 하려고 그러면 딴 게 춤이 원래 안 돼요. 이렇게. 발은 안 미끄러져서 안 움직이지. 주머니에 손 넣어야 되는 주머니 너무 작게 만들어갖고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두 번째 세트에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뭐.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발 바꾸고 뭐. 다리에 힘이 없어 지금.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이 나이 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라드 부를 거야. 밥 먹어, 밥 먹어. 이런 모습이 되게 새로워요. 맞아. 촬영장에서 막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걱정돼요. 막 이런 모습이. 앞에 걸 다시 찍고 싶더라고요. 맞아. 어차피 저거 풀로 쓰는 게 아니니까 편집해서 잘 나오니까 똑똑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것만. 날씨에 신이셔가지고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착장이 바뀌었어요. 저 목탁 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오, 좋아. 아까보다는 더 한결 편해지신 것 같은데? 되게 여유로워. 오, 아까랑 아예 다르는데? 어, 좋다. 이제 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춤이 안 되니까 끼를 해결해야겠다. 뭐 때문인지 여기가 더 잘 추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 잘했어, 잘했어. 아, 약간 뮤지컬 장면 같기도 해요. 잘했는데? 어, 잘했는데? 이거 살리고 한 번 더 와볼까요? 그래? 계속해도 돼. 스텝들이 문제지. 거짓말. 앵글을 계속해도 돼. 요양이 약간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100% 만족스러웠던 앨범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00%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앨범이라 함은.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 같기도 하고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 흐름이 있는. 아, 성식이 형이 오랜만에 앨범에 이렇게 감정과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구나. 진짜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어. 되게 풋풋해 보여요. 뭔가 다 끝난 것 같네. 오늘 뮤비 다 채웠네. 아, 뭐야,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창가에 멀리 오해 하늘을 잠시 바라봐.